펼쳐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2021 K3리그 23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먼저 김승희 감독이 입장.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이명근 골키퍼, 유현승, 이동현, 파주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황규성 골키퍼, 성정윤, 정호영, 김호준, 이준원, 김도윤, 박우정, 광래승. 당한 또 핵심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장은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을 보게 된다면 4-1-4-1의 중앙 미드필더 이상엽 선수가 위치해 있거든요. 두 팀이 모두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때는 무승부가 났거든요. 네. 그때 또 정성민 선수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소속으로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파주시민축구단 자, 금요일 밤에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양팀의 경기. 자, 주심이 이제 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자, 대전이 일단 먼저 공을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정민호가 뛰어가는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한번 접어두고 안쪽 연결.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자,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굴러갔습니다. 자, 지금은 대전한국철도가 초반부터 이 측면을 한번 공략해봤던 장면이지는 않은 거리 아닙니까? 네. 원정에서 강한 이번 시즌의 파주를 또 믿어봐야 하는 이윤호 감독이고요. 자, 측면을 허물었습니다. 바깥 발로 골대를 때립니다. 자, 돌파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공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오묘하게 골이 들어갈 뻔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은 또 계속해서 또 보완을 해 나가야겠고요. 무엇보다 또 파주시민축구단은 또 다음 시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K4리그에서 승격해온 파주시민축구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6개 라운드를 총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휴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축구단은 정말 이 남은 경기 가슴으로 떨궈놨고 아크 정면 반대편 열어줍니다. 가슴으로 떨궈놨어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박스 안쪽 자, 낮게 다시 한번 코너킥. 아, 지금 순간적으로 대전한국철도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장은규 선수가 순간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숫자적 우위를 만들어냈고 또다시 코너킥을 얻어내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23라운드 여전히 스코어는 0-0. 오른쪽 측면 다리 사이로 빼냈고 안쪽 연결합니다. 잡아놓고 뒤쪽 연결 슛! 막아냅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은 대전의 장은규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네. 아, 굉장히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르지 않고요. 네. 정면 승부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반대편 연결 헤더 떨궈줍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위력은 없었습니다. 자, 박영현 선수가 그래도 발리슛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인 스들이 조금은 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이 좌우전환 패스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전반전인데 이 정확도 면에서는 파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방공의 슛! 들어갔습니다!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정호영! 와, 지금은 이 크로스가 클리어링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틈을 타서 네. 정호영 선수가 완벽한 트래핑을 가져갔고 지체 없이 왼발 슛! 아, 골문을 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마무리, 그리고 정호영이 득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또 골을 터뜨려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에 왼발 강력하게 자, 왼발에 한 차례 걸렸던 김동욱 선수였습니다. 이 정호영의 바지를 걷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성민 그대로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도를 요구를 했어요. 자, 지금은 벽을 넘기는 게 아니라 골키퍼 쪽으로 기습적인 슈팅을 한번 노려봤던 정성민 선수입니다. 지금도 낙하 지점을 굉장히 잘 찾았던 수비였어요. 자, 그리고 자, 역습 기회를 역습입니다. 맞이합니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비 공격 많지 않은데요. 3명 수비수자 자, 5명 흔들면서 슛! 네, 오하! 이명근 선수가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성정윤 선수가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네. 그대로 또 경쾌하게 대한 대비가 돼야겠어요. 자, 유현승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잡아냈고요. 박유환 왼쪽 전달합니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왼쪽 측면 좋아요. 자, 전반전 막판 저로의 기회
하지만 정민우 선수가 달려버렸습니다. 와, 연결은 그야말로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연결이었는데 쪽으로의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지체 없이 앞쪽 원터치입니다. 김도윤 자 몸싸움으로 버텨냈고 집어주겠다 걷어냈습니다. 와, 지금도 이 골킥을 한 번에 연결했던 그 패스가 너무도 좋았고요. 네. 자 지금도 류승범 선수가 황규성 선수에게 엄지척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사실 골키퍼가 막는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공격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은 정호영 선수의 득점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1대0 앞서 나갔습니다. 8위와 9위의 그야말로 숨막히는 맞대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팀 모두 좌우 전환을 키워드로 전반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세밀함에 있어서 파주가 조금은 더 앞서 있었고 결국 정호영 선수가 원정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파주였습니다. 파주에게 있어서 뭐 키패스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조율에 좀 힘을 많이 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장은규와 이상엽 선수 굉장히 또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파주의 이상엽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을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원터치!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네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깃발이 먼저입니다. 보고 있는 모습 그만큼 또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1. 와, 지금도 김승우 선수의 로빙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고 네. 아 마무리 이 원터치로 마무리했던 이 고유성 선수의 마무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김승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자 한번 시저스킥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김동욱의 시저스킥 이후에 유현승의 슈팅까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은규가 찍어줍니다. 연결이 됐고 안쪽이에요. 자 이번에도 황규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상엽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흘려주면서 김도윤이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쪽에 선수가 있나요? 쫓아가는 박유환. 자 안쪽에서 슛! 다시 한번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코어 1위입니다. 친정팀의 빛을 잃고 있는 정상민 선수고 아 지금 흘러나온 볼을 지체 없이 왼발 발리 슛. 아 네. 정말 통쾌한 슈팅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성민 선수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또 파주 선 장면에서 또 양 팀의 경합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휘어져 갑니다. 왼쪽에 골! 태클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와 지금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네. 아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광내승 선수의 또 한 골을 막아내는 그런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관표. 찍어줍니다. 반대편 슛! 네. 약속된 플레이 하지만 득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도 이 뒤쪽에서 침투하는 유현승 선수의 낮게 뒤쪽 흘러갑니다. 아 그 정면 열렸는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네. 수비에 맞았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골을 뽑아냅니다. 박유환. 와 지금은 박유환 선수가 그 팀 하나였는데 네. 지금도 침착하게 정말 아쉬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승점 석점을 위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감아줍니다. 네. 조금 머니치 그대로 때립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유환 선수로 보였는데요. 아 오늘 경기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박유환이었는데요. 박유환 안쪽 연결. 자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뒤쪽 내줍니다. 슛! 떠나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아하! 오프사이드! 아 네. 지금 오프사이드예요. 네. 허건. 자 이제 언제 휘슬이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정민우 슛! 우승합니다! 자 벤치에서도 정말 아쉬워합니다. 자 정민우 선수의 엄청난 기회
하지만 이어지자 그리고 대전 벤치에서 왜 경기를 지체하냐 네.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걷어냈고요. 높게 뜹니다. 밀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다. 자 네.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팀의 치열했던 23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2 두 팀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화산처럼 끌어올랐던 경기였습니다. 네. 아 초반에 파주시민축구단이 빠르게 좌우전환을 하면서 전반전에는 기선제압을 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대전항공철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